얘들아 일로 떨어져봐. 시체들 떨어뜨려봐. 어, 야 여기 3층이 있었어? 왠지. 야, 로마군 병사 페이스 전세계 최초 공개. 어 진짜. 안녕하세요, 자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오버워치를, 여러분들이 오버워치를 하면서 잘 보지 못했던 지역들을 가보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거 이름하여 바로 낙사지역 가보기.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바로 왕의 길의 지하입니다. 왕의 길 마지막에 지하의 장소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쏙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낙사를 매우 매우 깊게 낙사하는 바로 이런 왕의 길 지하 장소. 여러분들 평소에 가끔 낙사하는 곳이죠. 방벽을 쓴 채로 떨어지면은 죽는지 보겠다고요. 해보세요. 죽어. 여기는 뭐 평소에 관심을 잘, 여러분들 평소에 저런 배가 날아다니는 거 알고 계셨어요?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살펴봅시다. 게임을 하면서 우리들의 척박해진, 점수 올리기에 척박해진 우리들의 마음에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런 배들 날아가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기 스핑크스 있는 거 나 처음 알았다, 솔직히. 저기 스핑크스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저 서로 욕하기 바빠가지고, 특엔 위안 까기 바빠가지고 저기 스핑크스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저쪽으로 배들이 스핑크스로 가네요. 스핑크스 목을 뚫고 지나가네요. 야, 나는 이거 처음 알았네. 또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건 뭐가 있을까요? 이 피라미드에 여러분들 환풍구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피라미드에 환풍구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건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척박하게 게임을 했기 때문이죠. 이건 몰랐을 겁니다. 예. 야, 여기에 이렇게, 이건 무리수다. 야, 이거 은근 재밌는데? 이 콘텐츠? 우리가 평소에 욕하느라 몰랐던 이런 맵에 정말 숨겨진 요소들. 그 다음 저기 탱크, 저기 거대한 자동차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인정? 저기 거대한 자동차 있는 거. 모래에 빠진 거대한 자동차. 그런 거 알고 있었습니까? 야, 여러분들. 얘 멍청하게 생긴 거 알고 있었습니까? 얘 이렇게 멍청하게 생긴 거 알고 있었습니까? 야, 생각보다 멍청하게 생겼네. 예, 이런 다양한 아누비스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네. 하나무라는 워낙 자세히 살펴봐서 야, 여러분들 하나무라 여기에 용 서로 꼬리 무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로보로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용로보로스? 야, 여기 잉어 여러분들, 우리 평소에 여기 그냥 이렇게 잉어 막 지나다니잖아요, 여기, 그치? 여기서 에너지나 먹을 줄 알지. 잉어 배에다 옥구슬 박혀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인정? 야, 여기 그림 용 두 마리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야, 이런 그림 처음 보네. 평소에 그냥 싸우느라 관심이 없었어. 용두사미가 이거구나. 여기 3층 처음 와본다고? 어디? 어디 3층이 어디 있어, 엔지야? 3층이 있어? 어디? 와, 여기 3층. 야! 야, 여기 3층이 있었어? 야. 야. 야, 4층 한번 가봐, 엔지야. 4층 올 수 있겠냐? 4층. 4층 올 수 있겠어? 아, 그래? 야, 여러분들 처음에 오락기 부시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오락기. 근데 우리 팀이 오락기 다 부셔놔가지고 오락기 못 부시잖아. 앞으로는 3층, 4층으로 와서 부시세요. 예. 예. 야, 야,
딱 그냥 유튜브 딱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유조선 시뮬레이터. 야, 딱 이러면 여기 어느 맵인지 딱 바로 못 알아채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오버워치 죽이는 데만 관심 있고 이 배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유조선들이 이렇게 옮기고 있는 바로 이 맵은 바로 감시기지 집으로 옵니다. 예. 야, 이거는 또 처음, 유조선이 있는 건 또 처음 알았네. 물고기 있나 봐달라고요? 어? 야, 뭐야 이거? 어? 일로 가지는데? 야, 야, 물고기가 없고요. 거대한 가오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거대한 가오리가 있는 것 같고. 야, 유조선이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유조선 시뮬레이터. 예. 야. 야, 여기도 결국 뚫은 것 같은데? 뚫었다. 지브롤터 뚫었다. 지브롤터 뚫었어. 탭 누르면 인터페이스 없어진다고? 아, 지브롤터 뚫었네요. 예. 뒤쪽에다가 산들이 겹쳐놓은 거 봐. 산맥 여러 개인 걸로 보이게 하려고. 블리자드 수작 좋구요. 야, 감시기지 지브롤터 뭐야, 이거. 등대가 보자고. 어? 야, 블리자드의 사랑이 또. 엔지니어님 뭐야? 야, 엔지야. 야. 야, 이거 뭐야? 야. 야, 아니 그거 근데 야, 공방에서 가능한 거야? 아, 버그라서 올리면 안 돼? 아, 공방에서 하는 거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잖아. 공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잖아. 그냥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치? 이건 되잖아. 어? 실험도 걸려? 아, 그래?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래?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미치. 여러분들, 이거는, 공방에서 쓰면은, 네, 계정 차단당한다고 하니까요. 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 한번 끝에까지 와봐. 여기. 야, 엔지야, 여기. 그래, 와. 뚫어. 아니야, 여기 뚫을 수 있어. 여기 뚫어야 돼. 야, 여기서 유조선까지 한 번에 딱 가면 오지는데. 한번 해봐. 그렇지. 갈 수 있어. 너의 한계를 보여줘. 리퍼의 한계를 보여줘. 안 되나? 그렇지. 안다! 아, 아깝습니다. 그래서, 야, 여러분들, 감시기지 지브롤터에, 야, 여기 우주선 발사하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들? 나 이거 몰랐네. 이거 우주선이었냐, 이거? 나 평소에 관심이 없다, 싸움만 하다 보니까 몰랐어. 이거 우주선이었냐, 여러분들? 전혀 몰랐어, 야. 화물 밀기 바빠가지고, 이거. 우리 좀 관심 좀 가집시다, 이제. 특혜 위안하느라 몰랐다, 그치? 관심 좀 가져야 돼요. 하나무라를 홍보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아누비스하고. 이런대로 다 가는 거를 홍보하고 있었구나. 왕의 길, 서울,
싱가폴 이렇게 여기가 눈반이 여기가 비행장인가 봐요. 예, 비행장인 것 같고 아, 용 모양으로 돼 있네요. 건물이 예. 신 캐릭터 예고 있다고요? 어? 야, 여기에 또 사바나 초원이 펼쳐져 있네요. 야, 눈바니에 새들이 이렇게 많은지 알았습니까? 인정? 눈바니에 또 이렇게 새들이 많은지 몰랐네. 눈바니는 새가 많다. 눈바니에 숨겨진 진실. 눈바니는 새가 오지게 많다. 잠깐만. 야, 나또 나왔다. 나 맛만 먹으면 나오기 쉽구만 이거. 한번 지하로 갔다 오면 다 나올 수가 있어. 야, 저기 멀리 나무 깔아놓은 거 뭐야? 야, 눈바니에 숨겨진 진실. 눈바니 밖에 맵에 다른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따라따. 따따라따. 여기에 나무를 깔아둔 이유는 뭘까요? 여기가 눈바니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좀, 섬찟하군요. 야, 볼스카야 인더스트리도, 아, 여기서 이 로봇을 만들고 있네요. 아, 여기 로봇 만드는 데였어, 볼스카야? 야, 여기 로봇을 만들고 있네. 전혀 관심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하늘에 또 이렇게 떠다니는 우주선이 있네요. 작은 우주선도 있고. 아, 위에 전투기가 날아다녔다. 새로운 사실이네요. 전투기. 할리우드 전투기 날아다니는 거. 세계 최초로 조명했습니다. 자, 일단 도라도는 아, 이렇게 산에 되게 집이 많았네요. 새로운 사실. 도라도에 이렇게 산에 집이 많았다. 그것도 한 사람도 자는 놈이 없어. 다 밤에 이렇게 불 켜놓고 뭐 하는 건지. 자, 느그팔 같은 경우는 잠깐만. 뭐 하나 발견하겠는데? 그렇지. 자, 여러분들, 네팔인데요. 네팔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주선인데, 우주선이 양쪽에 있잖아요? 네, 이 위에 성이 또 있네요. 우리가 항상 싸우는 터가 이제 여기 네팔 가운데고, 이 위쪽에 똑같은 모양이 또 있네요? 아, 맵을 세개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는 거였어? 아, 네팔의 새로운 사실. 아닌데? 잠깐만. 아, 그러네. 첫 번째 맵, 두 번째 맵, 세 번째 맵,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였어요. 한 맵에 다 만들어 놨었네. 그렇구나. 야, 산맥 봐라. 야. 그리고 네팔의 새로운 사실.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 아셨나요? 몰랐죠? 새로운 사실입니다. 여기? 아. 아, 여기가 원래 올수 있는 데잖아. 아, 뭐 딱히 신기한 것도 없네. 아, 겐지랑 누구냐, 쟤는? 쟤가 제냐타야? 한조 아니냐? 아니, 뭐 아닌데. 아, 한조야. 여기서 연습했구나. 그렇군요. 66번 국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여러분들, 66번 국도에 새로운 사실. 야, 여기 철도 끊긴 거 알고 있었냐, 위에? 나 몰랐어. 나이 위에는 안 보고 이 밑에만 봤어, 맨날. 그래서 이거 트레일러인 줄 알았어. 기차가 아니라 트레일러인 줄 알았어. 근데 기차네, 이게 기차였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트레일러인 줄 알았어, 그냥 기차가 아니라. 이 위에 이렇게 된지 몰랐습니다. 리장타운 여기 돼지가 있네요. 여기도 하늘에 뭐가 날아다니고. 이맵 아니야? 가만있어봐. 내가 한번.
잠깐만, 여기로 안 나가지는데? 잘 막아놨는데? 아, 저 위에 리장타워 저기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 여기는 계속 뭘, 얘가 뭘 이렇게 광고하네. 아, 리장타워는 계속 알수 없는 약품을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장타워 여기 첫 번째 맵, 여기. 아시죠? 여기? 그리고 리장타워 두 번째 맵. 두 번째 맵, 바로 여기. 리장타워 세 번째 맵. 여기까지. 야, 이게, 이 리장타워가,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맵이, 이 빌딩이었어요. 새로운 사실.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오버워치가 이게 다 계속 우주선을 타고 내려와서 하네, 그치? 자꾸 우주선을 타고 내려와서 뭘 비벼요, 계속. 외계인들 아니야, 이거 다? 사실 인간이 아니라? 야, 이게 타워였어. 이 리장타워 세 번째 맵이 이 타워의 확인하셨습니다. 역이었고, 더 올라가 볼까? 이게 바로 리장타워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셨잖아요. 리장타워 어디가 타워야? 이게 바로 타워였어요. 바로 이렇게. 야, 이게 리장타워 마크인가 봐요. 예. 여기가 바로 리장타워입니다. 인정? 제가 리장타워예요, 여러분들. 와, 야, 근데 반대편에 있는 타워가 더 높아. 반대편에 있는 타워가 더 높아. 여기 나무는 왜 키우는 거야? 디자인 대충 그냥 박았구만. 리장타워에 있는 새로운 사실. 리장타워 맵에 있는 타워보다 그 옆에 있는 타워가 더 높다.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걸 표현해 놨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효과네, 이거. 정말 소름이다, 분리자들. 예. 자, 이 일리오스에는 모든 맵 중에서 가장 큰 배가 있는 맵이 바로 일리오스입니다. 그리고 일리오스에는 여기 멀리에 이 로마군 동상이 있네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나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일리오스에는 가장 큰 동상이 있고요. 아니 아니 배가 있고요. 양쪽으로. 야, 얘 얼굴 최초 공개다. 일리오스 맵에 있는 로마군 병사 페이스 상면이 전 세계 최초 공개. 진짜. 이래도 구독 해제하실 거예요? 노력하고 있잖아, BJ가. 컨텐츠 만들라고. 근데 구독을 해제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 이거는 진짜. 거식이나 봐야겠다. 거식이 최초 공개. 없고요. 이거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일리오스는 그 거대한 하나의 섬입니다. 여기가 일리오스 첫 번째 맵입니다. 여기가 이 산을 넘어서, 야, 여기가 바로 일리오스 두 번째 맵. 야, 이렇게 한 곳에 다 몰려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리오스 마지막 뒤쪽으로 섬 돌아가면은, 아, 여기가 가운데 우물이 있는 맵이죠. 그쵸? 우물 별거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그러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배 여기 있었는데 벌써 절로 갔네. 아,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소에 게임하느라 놓치고 지나간, 이렇게 그 맵에 숨겨진 요소들과 평소에 놓치고 지나간 많은 요소들을 한 번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유튜버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 알찬 컨텐츠로 다시 만나요. 빠바!